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앞둔 각 팀들이 승리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원하는 코트위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와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저희는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내려왔는데요. 시즌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연패 중입니다. 최강 연세대를 만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승리가 절실한 건국대학교와 올해 더 최강 우승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신촌독수리 연세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도가 예. 넘었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네. 봄이 왔고 네. 좀 있으면 바로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날씨는 그렇게 변해가는데 이제 선수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중간고사 다 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다음 주부터 아마 모든 대학들이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대학리그도 2주 동안 예, 휴직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만 쉬지 선수들은 이제 그때부터 빨리 벼락치기든 뭐든 해서 성적을 그렇죠. 내야 2학기 때 뛸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수업을 다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또 학점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경기 승리 거두면서 기분 좋게 가고 싶은 각 팀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순위표 보고 계시지만 지금 고대, 경희대, 연세대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오늘 경기하는 연세대도 지금 무패고요. 그 뒤로 4위부터 11위까지 이렇게 12위까지 쭉 순위가 있는데 거의 뭐 1승 차이, 2승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 팀 중에는 경희대학교가 지금 4연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예. 그 아래로는 아직까지는 사실 어느 팀이 4위에서 예, 12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좀 하기 그 애매할 정도로 좀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요 순위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좀 순위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경희대가 이번 주에 고대랑 만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 경기 보면 진짜 경희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양 팀의 시즌 평균 기록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이에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지난 시즌 기록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시즌 기록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성적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평균 득점 4경기에서 건국대학교 72.5점 그리고 연세대는 88.75점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보여줬는데 실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세대가 58.5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점 차이가 나고 있죠. 거의. 예. 거기에 뭐 연세대가 거의 많이 넣고 많이 틀어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부분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역시 전반전에 만약에 좀 경국대학교가 파이팅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도 또, 예, 또 연세대학교 득실 마진 30점이죠. 그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평균 득점은 조금 높아졌어요. 아,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실점에서 좀 많이 허용하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됐죠. 예. 그 이용호 선수와 주용호 선수가 좀 예, 베스트 라인업에 항상 포함이 되는데 어떤 아직까지는 1학년 선수들과 기존 그 선수들과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기력이 좀 기복이 생겼고요. 결과로 턴오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1승 3패로 좀 아쉬운 성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상대 맞대결을 보셨는데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두 팀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경기. 연대가 건대를 만나면 말려드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겼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오늘 건대는 그 일단 승리도 승리지만 연대가 오늘 편안하게 이기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기에는 약간 조직력적인 부분이 어쨌든 개인 기능에 있어서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연세대학교 선수들을 좀 넘어서기 좀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건대 특유의 조직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좀 아쉬운 행보를 걷고 있고요. 오늘 경기 역시 그 조직력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열정으로 한번 또 이겨나가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많이 넣고 적게 실점. 확실한 승리 공식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 자, 오늘도 그 농구를 또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모두가 주전 아니면 최고의 조합을 찾는 중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봤는데 네.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정말 골고루 황금 비율을 마치 맞추듯이 나누어서 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대나 전력이 갖춰지는 중앙대 그리고 그 정도 선수 그러니까 한 3강, 4강 성균관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나중에 되면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팀 코칭 스태프 얘기는 모두가 추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한번 지켜봐야죠. 네. 예. 자, 어쨌든 에이스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경기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요. 네. 자,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점점 더 경기 내용이 나빠지고 있어요. 처방전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처방전은 조직력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안양고 출신의 루키 듀오 이용우와 주현우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 루키들이 겁 없이 덤벼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개막전이었죠. 명지대학의 경기에서 두 선수가 정말 맹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아, 건국대학교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 탈락에 좀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직력 혹은 호흡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황준상 감독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말씀이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다쳐서 뛸 선수가 많이 없음에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죠. 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보완되고 선수들이 좀 잘 나와서 건국대가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국대의 농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하필이면 또 최강팀 B조에서 그렇죠. 네.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지난 시즌 확실한 스타 3명이 빠졌는데도 올 시즌 농구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안영준과 지금 서울 SK에서 뛰고 있죠. 안영준 선수가 빠져나갔고요. 또 KT 그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허훈 선수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그 새로 가세인 이정현 선수가 가드진에서는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박지원 선수라는 또 좋은 가드도 있고요. 2학년에. 그렇습니다. 또 인사이드는 또 그 한승희와 김경원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 또 포드진은 양지혁과 양재민 형제가 좀 잘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4연승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리해도 더 정리가 안 되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연세대이기 때문에요. 자, 저희도 오늘 연세대 선수들 전체 선수들의 4경기 기록을 지금 다 보면서 경기 중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오늘 원정팀 연세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가드 이정현, 5번 포워드 양재민, 9번 가드 박지원, 10번 포워드 천재민, 그리고 13번 포워드 한승희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네. 김경원 선수가 빠지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스몰 라인업으로 지금 스타팅 멤버 짰죠. 예. 네. 은희석 감독이 연세대학교를 이끌고 있고요. 저는 올 시즌 은희석 감독 처음 뵙는데 못 알아볼 뻔했어요.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네. 자,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3번 이상훈 가드, 그리고 4번 센터 서현석, 5번 가드 최진광, 10번 가드 이용우, 14번 포워드 주현우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고요. 황준삼 감독이 건국대학교 사령탑 지키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즌에 돌리고 있는 베스트 5 그대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지난 직전 경기 상명대 경기에서 1쿼터는 상당히 좋았는데 2쿼터, 3쿼터 갈수록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네. 건국대가 할 수 있는 걸 못했던 아쉬움 그렇죠. 저도 상당히 많이 같이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위권 팀들의 끈끈한 특징은 끈끈한 조직력이거든요. 건국대학교가 이제까지 2010년에 대학리그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좋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위권을 지켰었는데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 아직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쉬운 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건국대 또 전통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자, 끝까지 한번 또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중간고사 브레이크 이후에 또 선수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건국대 선수들이 경기를 함께 해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쿼터 시작됐습니다. 점프볼. 자, 먼저 연세대학교 이정현이 공을 잡았습니다. 자, 박지원. 자,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13번 한승희 선수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지원. 뭐 박지원 선수와 이정현으로 포진된 그 연세대 가드들은 뭐 신장도 좋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박스아웃을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희의 중거리 슛 두 점 정확합니다. 자, 한승희 선수가 올 시즌 활약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한승희입니다. 그렇죠. 뭐 연세대학교가 통합 챔피언 결정 3연패를 하려면 한승희 선수의 그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챔피언 결전전 3연패도 3연패지만 아직까지 대학리그 정규리그 우승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연세대가 없어요. 네. 네. 계속 고대한테 1위를 내줬었죠. 정규리그는요. 예. 네. 자, 한번 기대를 해보죠. 최진광 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한승희 앞으로 줬습니다. 이정현 다시 뒤로 박지원 다시 이정현 인사이드 한승희 돌아오면서
자, 허리 살짝 그렇죠? 스텝이 좀 엉켰어요. 네. 공을 좋게 아웃시켰죠. 네. 상대 선수를 이용을 해서. 네. 한승희 선수가 2학년인데 지난 시즌 리석 감독은 리석 감독은 네. 표정이 살아 있으세요. 네. 네. 표정을 숨기질 못하죠. 네. 네 좀. 그리고 아무리 뭐 점차가 네. 많이 나도 선수들이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그렇죠. 못하면 네. 호랑이가 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죠. 네. 리석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가 점점 끈끈한 조직력으로 경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자, 천재민의 석점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최진광 끌고 오면서 왼쪽 연결 이영우. 이영우가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리바운드 주현우 잡지 못했습니다만 네. 박지원 맞고 나갑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뒤에서 잘 걷어냈는데요. 예, 아쉽게 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웃 오브 바운스 베이스라인 이영우. 이상훈이 오늘은 먼저 나온 네. 건국대입니다. 자, 건국대가 오늘 전통의 유니폼 녹색을 입고 나왔어요. 최진광. 최진광 던집니다. 먼 거리 들어갑니다. 자, 건국대가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슛을 던졌던 최진광 선수의 활약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한 번에 긴 패스가 들어와서 한승인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이번엔 건국대의 약간 트랜지션 미스죠. 네.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아직 건국대가 조직력이 좀 올라서지 못했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영우. 1학년 이영우입니다. 이영우 인사이드 들어오면서 올려놨습니다만 네. 슈팅 동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자유투. 아, 자유투군요. 그렇죠. 슛 동작이었군요. 네. 또 뭐 순간적으로 2대2 패턴 플레이를 잘 펼쳤고요. 네. 이영우 선수가 센스 좋게 파고들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영우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네. 경기 전에 이영우 선수를 잠시 만났는데 상당히 대학 리그 와서 10점대 중반에 본인의 득점이 그렇죠. 머물러 있다는 거에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2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뛰고 있는 이용호 선수와 1학년이죠. 네, 공격대 네. 이용호 선수와 또 주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 협회장기 안양고등학교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거든요. 두 선수가 네.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는데 대학 무대에서는 10점 중반만 해도 1학년이 잘하는 건데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욕심이 좋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티빈도 들어가지 않았고 네. 천재민 다시 뒤로 박지원이 던집니다. 박지원 짧아요. 자, 리바운드 싸움. 네. 자, 뜨는 공 잘 잡았습니다. 박싸움 좀 해줘야죠. 네. 네. 이상훈 오른쪽 최진광. 건국대 모든 공격 최진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이상훈 다시 이용우. 네, 건국대 선수 초반에 움직임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모습이 3쿼터, 4쿼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력이 떨어지면 다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예. 자, 최진광 샷클락 쫓겨서 네.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공격에서 움직임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수비는 셋돌 지역 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집중력을 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인데요. 자, 연대는 일단은 한 점 뒤져 있고요. 아웃사이드 쪽으로 한승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한승이만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승 선수가 뭐 그 주현 선수나 서현석 선수에 비해서 뭐 개인기나 피지컬이 좀 뛰어나거든요. 네. 연세대학교가 그 부분을 좀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이 선수도 안양고 출신이고 그렇죠. 이용우 그리고 주현우 1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잘 알고 있어요. 또 가장 무서운 선배가 또 1년 선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때 못했던 이 압박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용우랑 주현우가. 네. 자, 박지원 아웃넘버 상황 직접 올라가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뒤쪽에 버티고 있었던 네. 아, 양재민이 잘 잡았고요. 왼쪽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양재민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일단 뭐 양재민 선수의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이 좀 좋았고요. 예, 볼이 또 잘 떨어졌습니다. 네.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연세대학교의 5번 양재민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포지션 가드라고 저희 프로필에 나와 있고 키가 또 2m 가드예요. 그렇죠. 네. 뭐 향후에도 네. 가드 포지션으로 활약을 할 거고요. 예, 지금 뭐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요. 1학년 정도만 포드 농구 좀 배우면 예. 향후에 자기 2번 포지션에서도 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사이드에서 주로 지금 1학년 동안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농구 역사에서 네. 가드가 2m인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뭐 네. 오리온 성균관대 출신에 그리고 오리온에서 뛰었던 정훈이라는 선수가 하나 있었고요. 네. 네, 그 선수 그런데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프로 와서는 좀 많이 그 성공을 하지 못했죠. 네. 자, 양재민 선수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고요. 자, 더
멋지게 성장을 해서 우리도 이제 2m 가드를 좀 실력 있는 가드를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뭐 고려대에 또 김진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키가 1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드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선수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상훈 들어옵니다. 더블 클러치 그리고 버스킥도. 자, 이게 건대 농구입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하드웨어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스에 의한 커트인 플레이, 그러니까 공간을 패스를 통한 공간을 만들어서 공격을 감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되게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승희의 파울 그리고 이상훈의 두 점. 건대가 1쿼터 지금 5분 39초의 시계가 멈춰 있는데요. 밀리지 않는 그런 농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자유 투 이상훈 들어갑니다. 아직은 양 팀이 그 자신들의 색깔에 기인된 그 공격이 좀 빠른 템포의 공격들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뭐 한국대가 지금까지 흐름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재민 왼쪽 다시 천재민. 예. 유일한 4학년이고 연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지원 백패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 선수들이 움직임이 좋죠. 아직까지는. 예. 조금 연패라고 있기 때문에 3연패라고 하면 개개인에게도 조금 데미지가 될 겁니다. 선수들 예. 집중력을 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연패를 했던 게 또 이길 수 있는 팀들한테 또 연패를 했고 네, 그렇죠. 또 그 연패 뒤에 만난 오늘 팀이 최강 팀이에요. 비조에서 이영우 들어옵니다. 이영우 잘 줬고 서현석 덩크슛으로 네. 꽂아놨습니다. 네. 자신 있는 서현석의 덩크슛. 네. 이번에 뭐 이영우 선수의 돌파가 워낙에 좋았고요. 예. 네, 패스에 이은 예. 덩크까지 상당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체육관 분위기가 갑자기 또 후끈 달아오르고 네. 말았습니다. 선수에게 덩크슛 나왔고 연대 공격 성공합니다. 그렇죠. 침착했죠. 네. 네. 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차분하게 공대가, 마무리합니다. 공대가 잘 압박을 했는데 또 침착하게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골 밑에까지 찬스를 만들어낸 연세대였습니다. 1쿼터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 최진광 조금 전 덩크슛을 꽂아넣었던 서현석. 그렇죠. 네. 자, 열렸어요. 이영우 짧군요. 자, 뒤로 이영우 잘 줬고 이번에는 파울이에요. 자, 이제 두 개. 아, 이영우 선수가 이번엔 기가 막힌 패스를 그렇죠. 네. 주현우 선수에게 넣어줬거든요. 네. 자, 이제 두 개를 얻었습니다. 네, 이영우 선수가 1학년이지만 상당히 저런 지금 센스가 있고요. 앞서 뭐 예. 덩크슛 때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나 지금 장면도 뭐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상당히 좀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기생 주현우에게 멋진 패스를 줬고요. 주현우는 파울을 당했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서현석 선수의 덩크슛 투핸드 덩크였나요? 원핸드 덩크? 원핸드였죠. 네. 네. 탄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네. 또 멋진 1쿼터 초반에 멋진 장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주현우의 자유투. 제가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못 봐서 한번 확인하거나 자, 주현우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자, 건국대학교가 두 점 앞섭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가 지금까지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가고 있죠. 예. 네. 다시 한번 뒤쪽 천재. 자, 이번엔 놓쳤어요. 하지만 공 살려냈고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이정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네. 양재민 다시 뒤로. 자, 제공권은 역시 네, 그렇죠. 연세대가 좋아요. 좋죠. 예, 네. 양재민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상당히 좋았고요. 열렸어요. 던집니다. 천재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이게 양재민에게 안기는군요. 네. 양재민 2점. 양재민 선수가 오늘 페인트존 안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결과로 이제 부지런한 결과로 상당히 자신에게 볼이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움직이다 보면 볼이 자신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12대 12 동점. 1쿼터 3분 한 1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샷클락 3초 최진광 올려놨습니다. 파울. 자, 이번엔 샷클락 쫓겨서 던졌는데 그렇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건국대 선수들이 수비에서는 어쨌든 연세대 선수들의 개인기를 뛰어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공격에서는 상당히 그 앞선 경기는 다르게 좋은 조직력으로 조직력에 집중력을 네. 더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꽤나 많이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대가 지금 1쿼터에 거의 눈에 보이는 턴오버도 없고 지금 득점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대와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자, 이 모습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좀 보여줘야 오늘 연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성공 네. 최진광. 자, 어쨌든 네. 건국대의 공수 공격의 키는 최진광 선수거든요. 예. 앞선 경기에서는 뭐 득점하고 스탯이 나쁘진 않았는데 경기를 풀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쿼터는 그래요. 네. 주저앉았다가 올라오면서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합니다. 자, 건대가 모든 기록이 이번 시즌 좋지 않은데 그렇죠. 자유투만 77.38%예요. 네. 높거든요. 이 정도면 네. 대학 무대에서. 네. 자, 오늘 건대 자유투가 많이 터져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천재맨의 슈팅이 가지만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파울.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도 상당히 지금 건국대학교의 3-2 지역 방어에 대해서 어떤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뭐 하이포스트나 예, 전통적으로 저수비를 깨는 방법들은 잘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한세희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요. 연대는 천재민이 나오고요. 예, 양재혁이죠. 양재혁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 부상 때문에 계속 출전을 못했었는데 예, 오랜만에 부상을 털어내고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뭐 득점도 164포인트나 그렇죠? 해냈고 리바운드도 네. 115개 팀에서 주축인 역할, 선배들과 함께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2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좀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에 좀 더 기대가 됐는데 부상 때문에 계속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 좀 첫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한승희가 성공합니다. 14-14 동점. 1쿼터 2분 50초 남아 있습니다. 네, 연세대는 양직 선수가 나오면서 양재민 선수와 또 형제 선수가 예, 저희 같이 또 코트에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진광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보드를 넘어가면서 리바운드. 양재민. 인사이드 노룩 패스 양재민 아, 마무리합니다. 네, 커팅 좋았죠. 네. 자, 박지원은 센스 있는 어시스트가 예,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박지원의 센스와 양재민의 또 센스 있는 커팅이 결합이 예. 된 예, 또 2점이었습니다. 연대가 다시 앞서갑니다. 14-16. 자, 서현석 네. 놓칠 뻔했어요. 아, 네. 건국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도 예, 턴오버가 상당히 예,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도. 자, 최진광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건대가 석점을 던질 때 뭔가 패싱 플레이가 된 다음에 던지면 훨씬 네, 더 정확도가 그렇죠. 높을 텐데 네, 가만히 있다가 던져버리면 네. 뭐라 해야 될까요? 탄력이나 리듬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앞선 상황들과 틀린 게 어떤 움직임이 없이 지금 공격을 감행을 했었거든요. 네. 14-16 두 점 뒤져 있는 건대 앞서 있는 연대입니다. 네. 연대 공격 14리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었어요. 네. 네. 한승희가 차분하게 되죠. 네, 이건 주현우 선수의 어떤 그 수비미 있으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조금 그 백보드 쪽으로 붙어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한승희 선수에게 베이스라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분 20초 남았습니다. 1쿼터 14-18 넉점 이제 뒤지게 되는데요. 오, 실수 조심해야죠. 자, 일단은 아직까지 큰 실수가 없는 건데요. 이영우 자 이번에 수비 선마커터 샷. 지금 건국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맨투맨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네. 어떤 탑에서 공격을 시도할 때 연세대학교가 그 투맨 게임 상황에서 헤지 디펜스라고 하죠. 스크린하는 선수가 나와서 하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비에 지금 공격을 예,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샷클락 쫓기면서 실수가 나왔고 연대 빠른 공격입니다. 이정현 직접 올라가면서 슛 득점. 이정현 오늘 첫 득점 가볍게 그리고 가로채기 시도. 자, 하지만 뚫어내고 건대 넘어왔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좀 많이 집중력이 올라섰죠. 예. 네. 움직임도 좋아졌고요. 네, 공간을 잘 내주지 않으면서. 자, 서현우의 미들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현석의 슈팅. 자, 이번에 여기서 심판 위슬이에요. 36.9초 남은 상황. 연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이드라인에서 다시 공격 시작하는 연대. 박지원. 양재민 뒤로 자 다시 한 걸음 와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이정현 네. 아 이정현이 지금 상당히 또 잘해주는 석점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1학년 상당히 좋죠. 뭐 침착한 앞선 레이업 장면도 그랬고요. 지금도 상당히 침착했죠. 예. 자 이정현 선수가 이번 시즌 연세대 1학년 중에서 또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1쿼터 이제 7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진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양재민 네. 멀리서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1쿼터 23-14 점수가 어느새 이렇게 벌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군요. 그렇죠. 종료 3분 전부터 연세대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렸고요. 이정현 선수 중심으로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접전을 넘어서서 지금 23-14 9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뒤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네, 다시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방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대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4월 12일까지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배우고요,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러너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대학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고 또 직접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4월 12일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kusf.world.kr, kusf.world.kr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네. 되게 또 참 많이 바뀐 게 예전에 이제 카메라 가면 이렇게 쑥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요즘 학생들은 상당히... 예. 자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이 자,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이 표현하는 건 너무 좋고요. 그렇죠. 그 끼와 그 모든 것들을 또 러너에서 네. 하실 수 있고요. 또 흔들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로 넘어오죠. 1쿼터 네. 지금 기록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1쿼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건대가 좀 많이 점차를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싸움에서 13-4로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 부분도 예, 지금 23-14 9점을 앞서는 예, 중요한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그리고 또 뭐 연대가 상당히 또 어시스트를 많이 하면서 득점을 하네요. 그렇죠. 어시스트 예. 8개나 있었죠. 네. 박주원 선수가 뭐 득점은 없지만 역시 그 센스 있는 가드라는 걸 증명을 하듯이 5개 어시스트 만들어내면서 네. 예, 또 연세대학교 공격에 예, 확실한 방점을 좀 찍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 입장에서는 1쿼터 초반에 보여줬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2쿼터에도 좀 보여줘야 점수를 좀 더 좁히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녹색 유니폼의 건국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훈 오른쪽 이영우 들어오면서 하지만 걸립니다.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블록샷 오른쪽 연결 던지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최진광이 블록슛에 걸렸고요. 그렇죠. 왼쪽에서 이정현 석점이에요. 네. 참 그 뭐 1학년 선수지만 예, 뭐 4학년이라고 해도 네.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플레이가 침착하고요. 예, 좋습니다. 이 연대 출신의 또 이정현이라는 선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네. KCC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그 선수가 연세대 1학년 때보다는 지금의 이정현 선수가 확실히 좀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KCC에 뛰고 있는 이정현도 대표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주축으로 지금 활약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대표팀 주포고요. 그리고 예. 또 뭐 KBL 토종 선수들 중에는 연봉도 또 가장 많이 받는 선수거든요. 네. 예.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그 선수 1학년 때보다는 예. 지금 이정현 선수가 조금 나은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선수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시는 네, 걸로 그렇죠. 네. 네. 자, 제2의 연세대 출신의 이정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또 기대해 주시고 또 그렇죠.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또 프로 감독들이 뭐 가끔 뭐 고등학교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이정현 선수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네. 자, 이 이정현 선수가 앞으로 좋은 활약을 또 연대가 펼쳐지면은 1학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연대 내년 내후년도 더 좋은 경기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뭐 경기를 뛰는 선수 중에 천재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네. 아, 김경호 선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세 선수가 지금 1, 2학년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네. 드디어 정규리그 우승까지 해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연대 수건이 됐어요. 그렇죠. 네. 최진광 빠르게 공격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인사이드 보지 못했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상훈.
자, 14대 26, 12점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이영호. 자, 서현석 외곽에서 던지는데요. 서현석 멀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 주현우가 잡아줬습니다. 집중력이 좋았죠. 예. 연세대학교 수비가 1쿼터에 비해 확실히 1쿼터 한 5분 지나면서부터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그 부분에 공격대가 주춤을 했는데 주현우 선수가 좋은 공격 리바운드로 예, 이 점을 만들어줬습니다. 16대 26, 10점 차. 자, 김경원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3학년 김경원 외곽으로 네. 연결해줬고 박지원. 한 명 젖히면서 들어오다가 전에 직접 던지듯이 하다가 또 내줬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빠르게 갑니다. 아웃 넘버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신장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 그렇죠. 자, 그리고 천재민 열렸습니다. 멀리서 석점. 꽂아놓는 천재민. 템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건국대학교가 예. 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건국대학교는 예, 템포 바스켓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웃넘버 상황에서도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이 이상훈 선수가 175cm 그렇죠. 예, 기다리고 있었던 박지원 선수가 192cm 그렇죠. 또 탄력도 예. 좋고 타이밍이 좋거든요, 박지원 선수가. 네. 아웃넘버긴 했지만 예, 좀 아쉬운 예,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득점을 못하면서 바로 또 석점을 얻어맞는 그렇죠. 건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계속 그렇죠. 겹쳐지게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역습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에 준하는 장면이나 나왔고요. 기록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한 번도 정규리그 우승한 적이 없네요. 예. 예,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나요? 수건 사업이라니까요. 네. 네, 계속 뭐 지금 네 번 정도 2위를 차지한 거 말고는 지금 챔프전에서 두 번 우승을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 그 부분도 아마 신경을 좀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서현석 선수가 잘 안 보이는데 1쿼터 때 시원한 워랜드 덩크를 그렇죠. 꽂아넣었을 때 상당히 네. 좋았는데요. 그 모습, 그 파이팅 있는 모습이 근데 또 계속 서현석 선수에 의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죠. 가져봅니다. 예, 서현석 선수가 뭐, 예, 뭐 득점,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점퍼에 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좋은 탄력을 바탕으로 리바운드는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예, 전반전에 리바운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좀 공수에서 좀 리바운드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줘야 건국대학교가 조금 더 좋은 예, 과정을 좀 가져갈 것 같네요. 지금 이용우 선수가 화면에 나오는데 전반전에 자유투 두 개 말고는 득점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계속 뭐 10점 넘게 해줬었는데 앞선 경기에서는 예. 오늘은 또 연세대학교의 타이트한 또 맨투맨에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느끼겠죠. 아,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다르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또 요거를 이겨내면은 네, 그렇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교 선수들은 또 뭐 이제 학년이 다르게 성장을 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용호 선수는 뭐 지금 개막전부터 10점을 넘게 만들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어시스트나 스틸도 많은 능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금의 현상만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용호. 자, 주현우가 와서 스크린을 걸어주는데요. 스크린 통하지 않았고 뒤쪽으로 네. 최진광. 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박지원. 최진광. 자, 스피드 무브 페이드어웨이 두 점 통하지 않습니다. 아, 상당히 좋았는데 득점까지 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어느새 와서 김경원 마무리. 예. 자, 성큼성큼 빠르게 왔던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뭐 은희석 감독의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빠른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한 속공 플레이들이 색깔이긴 한데 건국대학교는 저 부분을 막아내지 못하면 예, 계속해서 점수차를 좀 내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6대 31 점수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비 파울. 한승희 파울입니다. 한승희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반칙. 자, 드디어 또 연세대학교가 다 가동을 하기 시작했죠. 네. 네, 신승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예, 박찬영 선수가 들어왔고요. 선수가 이제 좀 눈에 익으려 그러니까 다 바꾸네요. 예. 네. 어쨌든 건대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누가 들어오든 간에 본인들이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잘 파고 들어왔는데 마지막 이상훈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1쿼터 한 5분까지는 건국대학교가 그 어떤 패스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플레이가 공격에서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좀 개인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 정리 차분함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천재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루즈볼 뒤에서 따내는 양재혁. 네. 다시 박찬영. 박찬영 왼쪽으로 자 파고들면서 점퍼 두 점 얻어냅니다. 네. 전재민이 어느새 반대쪽까지 가 있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어떤 공격에 대한 템포나 흐름을 좀 살려냈고요.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1쿼터 좋았던 흐름들이 죽으면서 점수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 1대1. 자, 서현석이 이겨내주나요? 서현석 하지만 걸립니다. 아, 이걸 또 블락슛으로 막아내는군요. 신승민 선수죠? 1학년 신승민의 블락슛. 네, 좋은 또 예, 수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16대 33. 건국대 2쿼터 들어와서 단 두 점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5분이 지났는데 좀 아쉽죠? 네. 자, 신승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예. 여기서 심판이 시설. 자, 신승민 선수의 반칙을 지적하나요? 그렇죠. 예. 슈팅 이후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서현석 선수와 좀 컨택이 있었는데요. 예, 심판은 이제 푸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이상훈 선수를 잠시 벤치로 불러드리고요. 고성빈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백업 선수인데요. 예, 어떤 득점력이 좀 있는 선수죠. 네. 자, 이영우 드라이빙. 이영우 너무 무리한 슛이었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잡았고 또 본인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예, 근성은 있는 선수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뭐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사실 슛타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겨나가고요. 그렇죠. 네, 그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영우 선수 석점 그리고 가로채기. 흐름이 좋아요. 이영우 가볍게 레이업 들어갑니다. 또. 위험했어요. 네. 네. 이번에 조금 전에 석점 그리고 바로 가로채기까지 성공하면서 그렇죠,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좀 힘들었죠. 네. 네. 하지만 공이 들어가면서 건국대학교 21점째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조금 분위기는 바꿨죠 지금. 신승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이 공이 주현우에게 떨어집니다. 자, 지역 방어를 하게 되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예, 약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건국대학교는 그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뭐 박스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우 다시 서현석 이영우 이어받았습니다. 이영우 자 줄 곳이 자 샷클락 3초 서현석 올라가야 돼요. 서현석 올라갔습니다만 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예. 1쿼터 후반부터 투맨 게임에 대한 그 수비 조직력이 정말 엄청나게 좀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건국대학교 가드 선수들이 계속 이제 드리블을 치면서 예, 계속 뭐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짧은 패스 플레이를 좀 더 더해줘야 네.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저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도 예, 관중들이 모두가 샷클락을 네, 그렇죠. 카운트를 세 주는데요. 네, 네. 거기서 자꾸 드리블을 하면서 슛타임을 그렇죠. 좀 놓쳤던 네, 아쉬운 그렇죠. 장면이 네. 건국대학교에게 나왔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그렇죠. 성준삼 감독입니다. 네, 그 흔히 말해서 지금 서현석 선수한테 죽은 볼이 전달이 됐고요. 그 앞선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뭐 이제 투맨 게임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뭐 해치 디펜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스크리너가 이제 나가서 드리블하는 선수를 막는 선수 수비 방법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타이밍에 뭐 패스를 하고 공간으로 계속 넘겨준다라고 하면 찬스가 생기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건국대 선수들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2점 차 조금 벌어졌던 점수가 그래서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12점 차 좀 더 건대 선수들이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스코어고요. 그렇죠. 이 쿼터는 3분 27초 남아 있습니다. 네. 건대 이용호 선수가 뭐 3점 슛과 스트레이나 레이업으로 5점을 만들면서 뭐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점차를 좀 줄이긴 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예, 조금 더 힘을 내서 예, 좀 득점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후반전에도 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대 조직력 연대랑 비교하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연대는 그렇죠. 패스가 많으면서 그렇죠. 공간 찬스를 예.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은 반면 그렇죠. 이 건대 선수들이 패스보다는 가드들의 드리블이 많으면서 그렇죠. 예. 네.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 연세대학교는 건국대학교가 셋둘 지역방을 쓰고 있는데 하이 포스트 90도 부분을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로우 포스트까지 어떤 그 패스의 연결 과정이 상당히 좋으면서 공격은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자, 21대 33. 자, 연세대학교가 12점 앞서고 있는 이 쿼터. 연대 공격으로 계속 경기 이어집니다. 네. 전형준 선수가 연세대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 던지지 않았고 다시 뒤로 연결 천재민 안쪽 김경원 자 높이가 있는 김경원 뒤로 연결해줍니다. 자 고성민의 파울 아, 네. 파울 얻어냈죠 결국 네. 양재혁 선수죠. 양재혁이 파울 네, 얻어냈습니다. 네. 약간 이번에는 건대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면서 그렇죠. 연대가 좀 당황하는 됐죠. 면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오른쪽 90도에 연대 연세대학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국대 선수들이 약간 볼 쪽으로 압박을 했고요. 거의 성공적이었는데
양지혁 선수가 또 센스 있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 네. 지난 시즌 많은 활약을 보여줬고 부상 때문에 뒤늦게 복귀를 했는데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경복고를 졸업한 3학년 양재혁. 네. 또 운이석 감독이 어떤 코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양재혁 선수다라는 얘기를 남겼거든요. 네. 네. 자, 21대 34, 13점 다시 됐습니다. 자, 이 쿼터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현우, 다시 최진광.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이번에 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뭐 이제 연세대 수비 선수의 발에 맞았지만 네. 지금처럼 어떤 롤을 해주는 선수의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이 딱 나와서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패스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현석 찬스예요. 서현석 하지만 아, 네. 파울이군요. 네. 신승민의 파울. 그렇죠. 이번에 건국대학교 패턴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네. 신승민 선수의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뭐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집중력 있게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서현석의 자유투 두 개. 쉽게 연세대가 줄 뻔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파울입니다. 저런 플레이가 성공이 되면 공격하는 입장에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또. 네. 서현석 자유투 1구 성공. 4학년 화양고를 졸업한 4학년인데요. 2m 센터 포지션을 건대서 맞고 있고요. 두 번째 자유투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안 들어갈 듯 하다가 다 들어가는 건대입니다. 네. 홈팀을 좀 봐주는데요, 확실히. 네. 홈 어드밴티지. 네. 하지만 이게 공이 또 그 링 근처까지 가야지만 또 이게 또 통하는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링 근처까지 가는 공을 만들어야 되는 건대입니다. 천재민 오른쪽 전형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서현석이 공격 제한 시간에 걸렸군요. 아, 네, 그렇죠. 상당히 네. 지금 예, 그 공국대학교가 3-2에다가 2-3 예, 뭐 매치업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 좋고요. 예, 연세대학교의 패스림이 좀 이제 그 나빠지면서 또 한 번의 수비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대 이번에 수비가 좋았고 그 흐름이 공격까지 이어가야 되는 건대인데요. 이번 공격 성공하면 점수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좁혀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진광. 자, 이번에 걸렸고 2초. 샷클락 3초 남기는 끝 파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어쨌든 건국대학교가 또 1쿼터 전반 같은 예, 움직임이 좀 살아났고요. 네. 짧은 드리블이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에서 좀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신승민 선수의 개인 반칙 두 번째 그리고 네. 연세대학교의 팀 반칙 네 번째 2쿼터입니다. 다음 반칙부터는 이제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최진광. 자, 최진광. 아, 뺏겼어요. 전영준이죠? 자, 전영준의 스틸. 네, 센스 있었습니다. 네, 최진광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자, 점수차를 한 자리 숫대로 좁힐 수 있었는데요. 자, 최진광의 적극적인 수비 파울이에요. 네, 잠깐만요. 네. 자, 하지만 근성 있는 네. 최진광의 그렇죠. 플레이는 박수를 좀 쳐줄만 합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예, 수비가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예, 집중력이 좀 살아났고요. 예,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좀 점수차 때문에 좀 집중력이 떨어졌을까요? 예, 패스림이 좀 무뎌지면서 공격을 지금 예, 생각만큼 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수 11점 차. 1분 28초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실수가 나왔어요. 공격권 건국대학교. 자, 연대 은희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부르죠. 아, 건국대에서 네, 지금 불렀군요. 그렇죠. 네. 네. 황준상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그렇죠. 1분 25초 남아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좀 더 좁혀가면은 건대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격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조금 세밀한 부분을 아마 이제 지시를 해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건국대보다는 이번 연세대학교 작전 타임이었죠. 네. 그렇죠.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은희석 감독은 예,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초반 2쿼터 초반에 건대 득점이 거의 안 나오다가 그렇죠. 예, 석점 슛 이용우 선수가 폭발하면서 조금 점수를 좁혔던 그렇습니다. 건데인데 네, 이용우 선수가 3점 슛과 또 스트레이언 레이업을 네. 성공시켜주면서 점수를 좁혔죠. 그 이후에 또 양 팀이 좀 득점이 조금 저조한 맞습니다. 네. 서현석 선수 자유투 말고는 지금 득점이 거의 없죠. 네. 네. 자, 양 팀 모두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2쿼터 중반 이후의 모습인데요.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계속 건국대학교 수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쿼터 중반까지 보여줬던 패스름들이 있거든요. 하이포스트를 넣어주고 90도까지 빼주고 혹은 뭐 로우포스트를 활용하는 패스 좋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쿼터 밸런스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앞서 난 3분 전부터 또 투맨 게임 투맨 게임을 또 효과적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3대 34입니다. 11 점 건국대학교가 뒤져 있고요. 이제 2쿼터 1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일단 10점 이내로 건대는 3쿼터를 맞이하고 싶을 텐데. 자, 연대 수비가 조금 앞으로 나오죠. 자, 하지만 뒤로 곧바로 물러섭니다. 고성빈. 최진건. 자, 공을 잡고 차분하게 풀어갈 모양새입니다. 서현석. 다시 최진광. 오른쪽 크게 돌다가 최진광이 던집니다. 점프슛 도죠. 네. 지금도 좋았죠. 계속 뭐 투맥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최진광 선수가 효과적으로 예, 핏게임을 펼쳤고요. 예,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득점을 했습니다. 9점 차가 됐습니다. 신승민 다시 뒤로. 전형준. 다시 천재민. 인사이드에 김경원 올려놓습니다. 자, 피지컬 신장이 좋은 김경원의 도전. 네, 저 부분은 건국대학교가 좀 막아내기 힘들죠. 예. 네. 뭐 그 전에 막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죠. 네, 이제 볼을 잡는 순간에는 가드진에서 볼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김경원에게 쉬운 찬스를 네. 내주고 말았습니다. 골문 가까이, 골대 가까이로 가면은 이 키크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구에서 높이도 기술이거든요. 예, 네. 이영우 던질 때 자 그대로 나갔나요? 그렇죠. 뒷링 골대 뒤쪽에 맞았죠? 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이영우의 턴오버. 네. 13.8초 남아 있고요. 점수는 11점 차. 자, 건대가 공격 성공을 못하면서 일단은 9점 차로 좁히지 못하고 이 쿼터를 그렇죠. 네.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천재민. 뒤로 전영준. 자, 맡겼어요. 1초, 1초 던져야 되는데요. 멀리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건국대학교 이 9점 차까지 좁히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수비에서는 잘 막아내면서 이대로 11점 차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2쿼터 후반에 집중이 조금 떨어지면서 11점을 앞섰고요. 건국대학교는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예,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11점 차로만 예, 2쿼터를 예, 정리했습니다. 두 팀 모두 2쿼터 득점이 조금 저조했네요. 그렇죠. 3쿼터에는 또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저희 좀 쉬었다가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선수 시절의 최원식, 최원식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어색하다 이거.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고? 아 미안해 그냥 물어볼게. 그 형식으로 해야지. 원식이 형은 선수 시절에 어땠어?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매드 좋다. 일단 투포한 선수였어. 잘 어울린다. 어울려. 네, 사람들이 투포한 선수라고 하면은 되게 선입견이 좀 있어. 좀 무식한 줄 알아. 던지자 맞아. 그런 느낌 있어. 근데 투포한 자체가 좀 투박한 운동이잖아. 근데 나는 조금 내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는 진짜 좀 강했던 거. 되게 열심히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도 원래는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서 또 선수 생활 했던 애들 중에 1등 하는 친구는 키가 막 190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만두게 됐을 때는 되게 힘들었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당연할 줄 알았어, 내가. 내 고등학교 때 꿈은 국가대표였거든. 만약에 계속 운동선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근데 아마 좀 더 불행하지 않을까? 그만두면 뭐?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 가능성이 보여, 자기한테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와. 근데 그 끈을 못 놓으면 힘든 거였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좀 더 덜 불행한 거. 본인도 알지,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데 이거를 놓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진짜 어땠어? 저 선수 시절 때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얼굴이 나만 보여. 편안한 얼굴이. 막 봤어, 나도. 되게 칭찬해주세요, 이건 줄 알았어, 지금. 운동이 하기 싫었을 때도 많았는데 했죠, 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많았어. 너무 힘들어. 형은 선수 그만두고 방황 안 했어요? 형은 여태까지 엄청 오랫동안 그 노력과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저버리고 했던 건데. 근데 처음에 그만뒀을 때는 방황보다는 공허함이 많이 와. 평생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선수라는 그런 메리트 안에서 살아왔었는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허한 거지. 일상이 바뀌고 뭔가 정체성이 좀 사라지는 느낌? 분류돼서 생활을 해왔다가 이제 그 일반 사람처럼 그 무리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뭔가 정체성이 없는 거지. 정년퇴직한 느낌이구나. 그러게. 맞아, 그 선수 생활 했을 때는 그 약간 일반인이랑 특기자로 나뉘어가지고 그 특기자로서 받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일반 애들이랑 좀 분리돼 살아오다가 그런 게 없고 이제 저희가 한 모든 거에는 저희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질문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을 보는 거랑 또 일반 학생들이 선수 출신 대학생들을 보면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 선수 출신의 사람들이 편입으로 오는 경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 그만두고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운동하면은 정말 나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많이 배우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근데 이게 되게 참된 예신 것 같아. 운동선수들은 자기 했던 거를 기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이크로 다른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통 학교들에서는 특기자 선수들은 거의 특기자 선수끼리만 수업을 듣는 케이스가 많다. 맞아.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근데 선수들도 그런 같이 수업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갑자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걔네도 일반 학생들이랑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방안인데. 모든 선수들이 고민이 있을게.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까.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에 선수 출신입니다. 아, 나 이거 자료 조사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아. 그게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야.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기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들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잖아. 워크숍.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 진짜 배우러 갔지.
그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연기 했었지. 예, 네, 여주인공이었어요. 맞아. 둘이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찌 아. 아니,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본사 가는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를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후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스타를 만나봐요. 우리 진짜 막 가까이서 막 보고 막 찍고 이랬잖아. 아까. 사인 찍고 사인 받고 할 땐 몰라. 할 땐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한 거 많아. 한 거 많지. 우리 쿠스부 클럽 챔피언십도 다 같이 가서 진짜 재밌어.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가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 2쿼터 스코어가 25대 36, 36대 25, 11점 연세대학교가 앞선 1, 2쿼터 전반이었습니다. 자, 이 두 팀의 맞대결, 생각보다 지금 연세대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건대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1, 2쿼터였으면 분명한데요.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 2쿼터 한 5분이 지나면서 좀 집중력이 좀 무너진 모습들이 보였고요. 네. 그 틈을 건국대가 잘 공략을 하면서 11점만 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슬로건이 보여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러너와 똑같아요. 러너도 아, 네. 달리는 런, 배우는 네. 런인데요. 런 앤 런, 위아 더 피처네요. 네, 위아 더 피처까지. 그래서 네, 러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2018년도 쿠스프 뉴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면서 직접 마케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지원 방법 4명이 결승을 합니다. 4명 중에 2명은 운동선수 출신의 선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2명의 운동선수 찾기 힘드시면 네이버 카페입니다.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더 매치업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 kusf.or.kr 접속하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제가 이 러너를 했던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다른 스포츠 마케팅 직접 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워크샵 통해서 다른 선수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거기서 이제 취업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너무나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대학생들이 다른 학교 어떤 학생들을 좀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러너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한 번의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거기서 커플도 많이 나온다고. 아, 그런가요? 그게 제일 부럽네요. 네. 네, 어쨌든 직접 본인들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사회 나오면 바로 자기가 생각한 거 실현해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났네요. 네. 저런 선수, 저런 친구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신났어요. 신났어요. 뭐 이렇게 좀 끼 네. 있고 예, 네.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예, 사회 나가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저런 거 이제 잡아보면 저희 PD님이 또 편집해서 올리시거든요. 그러나 좋은 영상 하나 또 저희가 하나 건졌습니다. 네. 자, 1, 2쿼터 전반 분석입니다. 점수 11점 연세대가 앞섰고요. 리바운드에서도 더블 스코어입니다. 10개 대 20개, 어시스트도 상당히 연대가 더 많았고요. 스틸도 많았고 블록슛도 많았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록 연세대가 네. 앞서는 그런 1, 2쿼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연세대학교 생각만큼 득점을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고요. 예. 예. 이유는 1쿼터 한 5분까지 좀 어떤 연세대 특유의 트랜지션 바스켓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이 쿼터 중반을 넘어서서 점수차가 한때 한 15점을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이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공격력이 좀 둔화가 된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쿼터에 연세대학교가 13점밖에 못 넣고 건국대학교도 11점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이 쿼터였는데 양 팀 모두 다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이 쿼터. 그렇죠. 3쿼터에는 좀 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3쿼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많은 학우들이 또 찾아줬습니다. 이 건국대학교도 이 학교 농구팀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또 서포터즈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뭐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 끝까지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네. 또 이번 대회 슬로건이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만 대학민과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많은 슬로건들이 있었는데요. 저 슬로건은 상당히 뭔가 정말 느낌이 있는 네. 흔히 말해서 뭐 감성을 좀 자극하는 예, 그런 예. 개인적으로는 좀 예, 상당히 예, 의미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금 절실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농구가 예전에 화려했던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또 이제 선수들이 더 잘 뛰어주고 멋진 경기를 펼쳐 보여준다면 그렇죠. 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맞습니다. 원할 것이다. 뭐 그런 네. 내용도 좀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요즘엔 뭐 그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을 좀 뭐 주는 어떤 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네. 약간 의미 있고 멋있는 예, 그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팬들이 원하도록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고 이 선수들이 또 이 무대를 넘어서 또 KBR이 갔을 때도 더 높은 무대를 갔을 때도 정말 많은 관중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이 농구를 했고 또 대학 스포츠를 누렸던 그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들을 좀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네. 한번 가져봅니다.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앞서고 있는 연대 먼저 공격인데요.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김경환. 한참 또 있다 잡았죠. 네. 키만 큰 게 아니라 네, 체온도 네.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양재혁 또 던졌고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원이 리바운드 잡아줬고요. 자, 이번에 안쪽으로 김경원. 다시 외곽 박지원. 자, 노루 패스 비었어요. 한승희. 박지원의 노루 패스 네. 모두를 속여버렸습니다. 네. 그 박지원 선수의 어떤 패스 센스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장면입니다. 더 살아나는데요. 지난 네. 시즌보다 더.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빼앗겼는데 물론 이제 지역 방어가 이 영어 짧아요. 네. 리바운드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조금 수정을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석공으로 득점. 이번에는 박지원 선수의 득점인데 박지원 그렇죠.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죠. 리바 어시스트가 보기 7개를 했거든요. 예. 네. 오늘은 좀 어시스트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5대 40, 15점 차입니다. 자, 건대 선수들은 뭐 아무리 최강 연세대긴 하지만 자신 있게 좀 던지고 자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로채기 이영호 끝까지 뛰어봅니다만 자,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뛰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렇죠. 박수를 한번 더 네.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수비에서 예, 지역방어를 쓰고 있지만 수비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인 박스아웃 등에 좀 더 충실해줘야 합니다. 네. 자, 인사이드가 너무나 헐겁군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 타임아웃. 그렇죠. 부조가 울렸어요. 네, 벤치에서 네. 좀 불만을 가질 만한 수비죠. 네. 네. 자, 분명히 지금 지역과학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건대도 지금 센터 두 명이 들어와서 더블 포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코트 후반에는 분명히 가드진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면서 인사이드 쪽에 패스가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3쿼터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서 계속 인사이드로 좀 패스가 유연하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황준상 감독도 예,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승부보다는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황준상 감독이 좀 네.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누가 봐도 개인적으로 네. 능력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조직력과 끈끈함 그리고 어떤 개인의 투지를 가지고 게임에 임해야 되는데 3쿼터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혁주 코치도.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프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배워가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더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아마 농구, 그렇죠. 이 대학 농구이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또 황준상 감독이 지금 작전 시간을 부른 이유도 아마 그거에 기인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또 움직임에서 딱 봐도 뭐 열정이나 패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연세대학교 공격이 유연하게 이루어졌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건국대 선수들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지긴 해요. 네, 아직까지는 예. 3쿼터이기 때문에 예.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 안 되죠. 아직까지 그렇죠. 대학 선수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패기를 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렇죠. 네. 자, 연대가 풀코트 프레싱을 한번 펼쳐봤는데요. 뚫고 네. 넘어왔습니다. 이상훈. 왼쪽으로 최진광. 네, 연세대학교도 투수리 지역방을 기반으로 한. 자, 최진광 드라이빙 점프슛 2점. 네. 자, 최진광이 아주 키 큰 양재혁을 앞에 두고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빨라요. 이런 것들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네. 예. 골을 성공시켰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트랜지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 또 석공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27-44가 됐습니다. 예. 뭐 득점 했는데 곧바로 실점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좀 상당히 예. 좀 허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예, 조금 부진했던 득점 그 행보가 본인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수비에서 헐거움으로 예, 지금 실점을 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열렸어요.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습니다. 네, 양재혁. 양재혁. 네. 세 개째 시도 만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노루 패스 속았어요. 그렇죠. 같은 팬 선수가 속았어요. 그렇죠. 좀 셌죠. 그리고 예. 네. 주현우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이죠. 감독도 예. 눈이 살짝 이제 좀 풀렸죠. 네, 지금 공격 흐름이 좋거든요. 예. 예. 점수가 20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흐름이 좋다는 게 스코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의 네. 아 더블 클러치 마무리하네요. 이런 네. 멋진 플레이까지 양재혁 부상 복귀 그렇죠. 완벽하게 알렸습니다. 네. 양재혁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득점, 그러니까 슈팅 시도 시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3학년이 되면 예,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서현석이 힘을 한번 밀어붙여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카메라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연대 벤치에서 전부 다 선수들이 네, 일어나서 유파울이냐고 네, 시그널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네, 대학생이니만큼 또 단합된 모습은 또 좋죠. 네, 뭐 과하지만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벤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좀 액션을 보여주고 그럼요. 표현을 하는 건 나쁘지 그럼요. 않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뭐 조직력의 일부고요. 저런 것도. 네, 네. 아 완벽하게 비었고요. 네. 박지원 두 점. 자, 연세대학교가 완전히 지금 흐름을 살려가고 있죠. 네. 자, 연대가 이 뭐 그렇게 폭풍같이 득점을 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죠. 어느 순간 많이 벌려놨고 뭐 공격에서 뭐 유리함이나 개인기에 의한 것보다는 뭐 패스 게임 우리 공간이 만들어질 때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유연하게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샷 갈립니다. 네. 한승희의 블록샷 아웃 넘버. 하지만 이영우 잘 끊었습니다. 네. 아, 아쉬운 네. 이정현. 이번엔 또 이제 패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1학년끼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27-51입니다. 좋아, 점수차가 좀 더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연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지금 경기까지도 모든 경기가 다 이렇게 앞서가게 그렇죠. 되고요. 네. 흔들림 없는 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턴오버가 나왔군요. 양재혁의 턴오버. 네.
이번엔 패스가 좀 낮았고요. 양지혁 선수가 이제 좀 슈팅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살짝 볼을 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이영우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고성민에 이어서 최진광 안사이드. 아, 이번 패스도 조금 셌군요. 잡아내지 못하는 네. 박현종. 자, 이 건대는 1학년 박현종 센터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일단 뭐 경험은 부족하긴 해도 일단 높이에 있어서 네, 나쁘지 않죠. 예, 2m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패스가 조금만 약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잡을 수 있었던 예, 그런 볼이었습니다. 네. 한승희 다시 뒤로 이정현. 네. 이정현 다시 이어받았고요. 자, 페인트 존 안까지 들어왔는데 네. 여기서 심판 미셀 수비 파울입니다. 지금 고성빈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그 탑 쪽에서 수비를 맡아주고 있는데 그 언더바스켓 쪽으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예, 수비 완성도를 좀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연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박지원, 이승현, 이정현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던집니다. 석점. 양재혁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디빈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냅니다. 자, 이영우 달립니다. 저 빠르게 올라가 봐. 자, 이영우 빠르게 가야죠. 더블 클러치 이영우. 이게 들어갔으면 그림이었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손을 잘 바꿨습니다. 석점 최진광. 아. 이것도 안 들어갔고 뒤에 리바운드 따냈고요. 오히려 역습입니다. 그리고 두 점 마무리하는 한승희. 침착했죠. 예. 네, 상대 선수가 신장이 많이 작았기 때문에. 자, 또 가로채기 연대가 상당히 침착하게 공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성급했습니다. 좀. 네. 예, 트래블링이죠. 네. 자, 건국대가 좀 정리를 하겠죠. 예, 예. 이런 흐름으로 가면 점수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예, 공격에서는 좀 침착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예, 수비 역시 조금 집중력이 나빠 올라서긴 했거든요. 하지만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연대가 아마 한 경기밖에 100점이 넘는 경기가 없었을 텐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요. 그쵸. 그 경기가 건대와의 경기였어요. 네. 자, 건대가 그때처럼 좀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보는데 아, 조금 전에 이용우 선수의 그 손 바꿔가면서 더블 클러치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연대는 아무튼 어쨌든 이제 3인 지역방의 테마 드롭존 형태 같기도 한데요. 네. 상당히 공격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서연석 올라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서연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연대 수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일단 뭐 공격을 펼치는 예, 상황들이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고요. 예. 게다가 성급판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예, 속공까지 가미해서 예, 득점을 차곡차곡 올려주고 있습니다. 3쿼터에 더 무너지고 있는 건대인데요. 27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영우 던져야죠. 석점 들어갑니다. 이영우. 자, 이렇게 또 이영우가 하나 터져주면서 건대 분위기를 한번 또 끌어올려봅니다. 조금 빠른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를 하면 예. 얼리오펜 상황을 만들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패스 플레이가 더 요즘 저런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양지혁 석점 짧았어요. 자, 살려내는 건대. 다시 가야죠. 네, 반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영우 들어와서 본인 직접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일찍 슛을 던질 거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가로채기 최진강 올라가지 못했고 박현종 있습니다. 놓쳤어요. 네. 아하, 좀 더 준비를 좀 더 하면서 차분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박현 선수가 센스가 뛰어나죠. 네. 여기서 파울. 네. 자, 여기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건대와 연대 좀 차이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일단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연대가 차분하게 네, 그렇습니다.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득점을 하는 네. 반면 건대는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차 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이제 조급하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네. 예, 그런다고 해서 예,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예, 건국대학교는 자신들이 해야 될 농구로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건대 학우들이 또 많이 또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건대 선수들 좀 더 힘을 내서 학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좀 심어줘야 네. 되겠습니다. 실제 지더라도요. 두 점 한승희. 연세대학교는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농구를 지금 120% 공격에서는 해내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정현의 파울입니다. 네. 이번엔 자신의 신발끈이 풀렸기 때문에 파울했나요? 농담입니다. 네. 신발끈 다시 묶고 네. 경기를 재개합니다. 27점 차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대 선수들 끝까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고성민 베이스라인 파고 들면서 잘 줬어요. 수현우. 하지만 슈팅 마지막이 좋지 못했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권 건국대학교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수비를 또 투쓰리 적방으로 바꿨는데요. 패스는 좋았고요. 45도에서 예, 돌파까지 좋았는데 예, 마지막 네, 마무리가 좀 아쉬웠네요. 이영호 왼쪽으로 내줬고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고성민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 그렇죠. 공격권 연세대학교입니다.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네. 자, 2분 이제 30초도 채 남지 않은 3쿼터인데요. 점수가 27점 차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승희 옆으로 내줬고 박찬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영 더블팁 뚫어내는 순간 서현석의 파울입니다. 서현석의 두 번째 개인 반칙.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팀 반칙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30대 57. 자, 정말 연대가 이번 시즌 평균 기록을 말해주는 그런 행진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실점 부분에서요. 아, 한승희가 다시 부딪혔어요. 네, 그렇죠. 지금 턱뼈를 부상 중인데 얼굴을 잠깐 부딪혔죠? 자, 하지만 뭐 괜찮다고 벤치에 사인을 네. 보냅니다. 오늘 뭐 연대는 계속해서 많은 선수를 교체해 그렇죠. 왔는데 오늘 네. 한승희 선수만은 계속 지금 많은 시간을 띄워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게임에서 제가 이런 부상 때문에 발목 부상을 계속 좀 입으면서 플레이 타임이 좀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뭐 경기 감각 또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놓치는 한승희. 2분 6초 남은 3쿼터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한승희가 던질 텐데요. 자, 오늘 양팀 선수들 자유투는 거의 다 성공을 해주고 있는데 한승희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자, 빠르게 왔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군요. 리바운드 서현석 잘 잡았고 1대1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심판 미스. 네. 서현석 선수가 참 의욕적으로 올라가 봤는데 그렇죠. 자유투를 얻어냈죠 그래도 네. 네. 자유투 두 개 서현석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1분 55초 남은 3쿼터 서현석 자유투 두 개 1구입니다. 1구 성공. 서현석도 백보드를 맞추면서 자유투를 던지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지난 뭐 중계할 때도 같이 말 얘기를 예. 했었지만 최근에는 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림을 활용을 해서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떠셨나요? 네.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승희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최진강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드리블 화려한 드리블로 젖혀냈고 다시 외곽 이용우 그리고 고성빈까지 왔습니다만 템포가 죽었고 이영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전현우. 아, 리바운드를 주현우 선수가 잡았고 튕겨서 나오는 공 아, 네. 이영우가 마무리합니다. 건국대학교가 네.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예,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좀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자민 외곽 내줬고 이정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한승희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네, 득점까지. 그렇죠. 아, 한승희 포스트가 그렇죠. 네. 지금 서현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현석 선수도 예, 또 신장도 있고 탄력도 있지만 좀 박스아웃을 먼저 해주고 좀 쉽게 리바운드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일단 뭐 서현석 선수가 키는 조금 더 크고 절대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영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박찬영 잘 줬고 마무리하지 아. 못하는 양재민. 아쉽네요. 네. 예. 네. 32초 남은 3쿼터입니다. 이용우. 다시 오른쪽 고성빈. 서현석의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팀인. 이 과정에서 수비 파울. 전재민 선수의 양재혁 선수의 파울을 네, 양재민 선수 파울인 것 같죠? 양재민 선수의 파울인가요? 네, 그렇죠. 네. 형제가 또 뛰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는 뭐 조상현, 조동현 형제가 있었고요. 쌍둥이였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는 네, 형제 선수가 허훈하우 그렇네요. 네, 네. 그렇죠. 허훈 예. 허웅 허훈이죠. 네. 네. 하나 잡았어요, 제가.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다른 학교는 특히 또 이렇게 기억나는 선수들이 없죠? 네. 네. 형제 잘 선수들이 해야 네. 기억이 또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조상현, 조동현 두 선수 시절 때 정말 그렇죠. 잘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허훈 허웅 허훈 허웅 형제도 예. 상당히 한 획을 두고 나가긴 했죠. 네, 네. 나갔고 지금 뭐 대표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두 선수도 계속 예.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자, 양재민, 양재혁 네. 형제 연대 유독 연대 출신의 형제가 많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박찬영 두 점. 네. 길이 열렸습니다. 네. 네. 마치 드리블하는데 길이 다 비켜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길이 열렸고 가로채기 당했고 던져봤습니다만 오우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62대 34 점수가 더 벌어지면서 그렇죠.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어떤 공격에서 유연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 쿼터에는 잘 적용이 공격이 적용이 됐고요. 결과로 예. 지금 62대 34 우리 28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건대는 3쿼터에도 9점밖에 득점하지 못하면서 점점 그렇죠.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네. 잠시 뒤에 4쿼터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충주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다시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고요. 대학생들이 직접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또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입니다. 4월 12일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서포터즈들이 각 대학마다 지금 건대 농구단 서포터즈 PSM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이 활동은 기본이고요. 이보다 더 심화된 활동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건국대학교 농구단 서포터즈 PSM의 서포터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더 넓은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분들 러너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kusf.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4쿼터로 들어왔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자, 건국대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건국대 일단 3쿼터에 1, 2쿼터에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력도 좋았고요. 하지만 3쿼터에 어떤 그 집중력이 기인이 되면서 공수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무려 28점짜리 리드를 예, 내줬습니다. 결국은 집중력, 점차 네. 나더라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훈련했던 농구에 대한 집중력 그걸 좀 이끌어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서현석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3쿼터에 3개 잡아냈는데 어쨌든 그 최진광 선수가 공격을 좀 이끈다라고 하면 서현석 선수가 리바운드 부분에는 좀 더 참여를 해줘야 예, 특정 실점을 많이 허용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3개라는 게 3쿼터에 3개가 아니라 1, 2, 3쿼터 합쳐서 그렇죠. 3개예요. 네. 네. 1쿼터에는 없었습니다. 리바운드가. 네. 아, 그랬군요. 네, 3쿼터에만 지금 네. 전반전에 없었거든요. 서현수 선수가 지금 4학년 선수로 리바운드에 좀 참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가드들도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농구의 기본은 빅맨, 그럼요. 센터 포지션에서 리바운드를 네, 많이 잡아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가드진이 리바운드 잡는 건 덤이고요. 예. 일단 있어야 돼서 해줄 건 기본적으로 해줄 부분을 해줘야 합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 4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영호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영호의 석점. 지금 같은 작전은 상당히 좋았죠. 빅게임을 페이크로 하고 이영호 선수의 45대 3점슛도 노렸는데요. 예, 상당히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석점 성공시킨 이영호. 37대 62. 4쿼터 시작 석점으로 득점한 건국대학교인데요. 자 가운데서 점프슛 2점 신승민. 네. 지금 포메이션상 저쪽이 뭐 찬스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승민이 좋은 집중력으로 이 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중거리 슛을 꽂아넣었습니다. 연세대도 4쿼터 첫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이상훈 왼쪽으로 이영우
이영호 들어옵니다. 이영호 레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이영호의 두 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1학년이지만 제일 많은 득점을 해주고요. 또 지금 2쿼트, 3쿼트, 4쿼트에 5점을 더 했거든요. 예. 17점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17점째를 지금 올리고 있는 이용우인데 이용우가 득점에 있어서 건대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선수들도 좀 더 득점을 해줘야 되는 건대입니다. 그렇죠. 네. 뭐 최진광 선수도 좀 부진하고요. 주현 선수도 이거보다는 더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어쨌든 그 연세대학교에 높이에 막혀서 좀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이용우. 자, 이렇게 되면 18점째 득점을 하게 되는군요. 40대 64, 26점 차. 자, 건국대학교가 이제 수비를 예. 완전히 맨투맨, 롯데 스위치 맨투맨, 예, 스위치 디펜스를 가미한 맨투맨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수비 파울이 나오면서 네. 파울이 하나 추가되는 건국대학교의 팀 반칙. 네. 40대 64. 자, 연세대 선수들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뭐 이현민과 김한영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또 두 선수가 참여함으로써 전 선수의 전 선수 경기 출전이라는 예, 또 하나의 네. 기록 아닌 기록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경기가 올 시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 두 점. 동생 양재민의 네. 두 점. 지난 경기에는 12명이 다 출전을 했고요. 게다가 명지대전이죠. 예. 또 12명 선수가 전원 득점에 또 성공을 하는 또 그런 기록도 하나 만들어낸 연세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가 정말 모든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그렇죠. 실전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파울이고요. 그다음에 작전 시간이 연세대학교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네. 40대 66, 26점.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지금 12명의 라인업을 다 돌리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고요. 또 모든 선수에게 경험을 또 부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완벽히 계속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뭐 네. 어느 경기도 다르지 않게 마지막 선수까지 기용을 하면서 두 선수까지 기용을 하면서 또 예,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예, 좋은 의미를 줄 수 있겠네요. 네, 아, 지금 카메라를 좋아하는군요. 그런데요. 네, 추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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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물 없나요? 뭐 선물이라도 드릴까요? 네, 뭐 네. 하나 마련을 좀 해봐야 뭐 되겠습니다. 좀, 네. 네. 뭐 주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춤이 이렇게 근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 뭐 그래도 뭐 신났는데. 아, 그럼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의 네. 패기와 네. 그리고 또 열기를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네. 2015 발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입니다. 또 막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는 또 그런 네. 장면이었습니다. 아, 정말 재미있는 이 그렇죠. 농구장이고 네. 승패 상관없이 이렇게 선수들과 이 학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렇죠. 네. 그런 대학 농구리그, 대학 스포츠 이게 또 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프로 스포츠는 뭐 응원하고 있는 팀이 못하면 이제 가시잖아요. 집에도 가시고 네. 또 갑자기 또 우리 선수 이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되고 그렇죠. 네. 반말하기 시작하고. 근데 대학 리그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나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40대 66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자, 마지막 4쿼터 건대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호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오늘 서현석 손에 이 그렇죠. 볼이 잘 안 붙죠. 안 붙어요. 네. 네. 공격과 다시 연세대. 네, 연세대학교 수비도 좋았고요. 또 건국대학교 이용호 선수의 작전이 좋았거든요. 네, 네. 신승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이 리바운드도 전형주를 잡아냈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의 많은 활약, 하지만 이번에는 더블 드리블이죠. 더블 드리블 네. 공격권 건대로 넘어갑니다. 턴오버가 나오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자, 이제 건국대학교의 미션은 어쨌든 자신들이 연습을 해오고 좀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반면 연세대학교는 예, 그들이 원하는 울트맨 엔트리 속에 어느 정도의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우 돌파할 때 심판이 쓸수비 파울이 선언됩니다. 연세대학교 네. 라인업이 조금은 뭐 앞선 라인업보다 약하거든요. 박지원이나 이정현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업보다는 네. 조금 약하거든요. 그 빈틈을 아주 이용우 선수가 상당히 잘 공략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용우 스피드 오브 더 라이업! 그렇죠. 멋진 모습을 한 번 더 네,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이현민 선수나 예, 전영진 선수가 자신들의 수비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또 운희석 감독의 의뢰는 또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양재민 던져야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서현석 리바운드 또 따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이 선언됩니다. 자, 서현석 선수의 리바운드 개수를 저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리바운드 상황에서 저는 서현석 선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인사이드 플레이어와 가드 플레이어들이 서현석 선수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좀 계속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네. 평소에 잘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책임을 잘 해줬기 네. 때문에 더블 더블도 잘 기록을 했던 선수고요. 예.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42대 66 샷클락 4초 던져야 되는데요. 쏩니다. 파울인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유투 두 개. 그렇죠. 네. 박현종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칙 퇴장인가요 지금? 신승민 선수가 5번칙인가요? 네. 지금 네. 본부석 쪽에서 네. 팻말을 들었는데요. 네. 5번칙으로 팻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교체돼서 나갔고요. 네, 김경원 선수가 깜짝 놀라서 돌아왔죠 지금. 네. 네. 자 일단은 42대 66 살짝은 조금 혼란스러운 네. 장면이 있었고 일단은 나갔습니다. 그렇죠. 신승민 선수 나갔어요. 네, 큰 변수가 없는 한 지금의 라인업 신승민 선수가 포함됐던 라인업으로 좀 이제 경험 부여 차원에서 실전 경험 부여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좀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박현종 오늘 첫 득점을 자유투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자, 전형준 선수가 빠르게 한번 드리블을 쳐봤는데 오른쪽으로 연결 김경원 다시 이현민 자 놓쳤어요. 자 루즈볼 하지만 지켜내면서 왼쪽으로 연결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네. 이상훈 빠르게 나가봅니다. 자 안쪽 던져야지 하지만 슛블록 아, 너무 기다리고 같죠? 있었던 네. 이상훈 그리고 전형준의 슛블록 그렇죠. 43대 66 점수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5분 54초 남아있는 마지막 4쿼터입니다. 연세대는 지금 블록슛을 한 전영준 선수가 작년 시즌에 슈터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네. 슛이 이렇게 잘 메이드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걸렸어요. 네. 김경원 손에 걸리는 박현종, 전영준 인사이드 뒤 비었습니다. 2점 네. 가볍게 2점. 자 공국대학교는 질 때 지더라도 이런 장면들은 좀 나오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장면들은 건대 입장에서 너무나 아쉽고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 이영우. 이영우 드리블 개인기로 드리블 돌파하면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냈던 박현종 다시 외곽으로 공 흘러나왔고 다시 인사이드 서현석. 아 서현석의 턴오버예요. 아 네 3 세컨드 바이레이션인 것 같죠? 자 여기서 또 건대 턴오버가 나오면서 공격권을 연세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연세대는 분위기 좋습니다. 뭐 뛰는 예. 선수 다 뛰고 있죠. 그리고 뭐 점수 차도 많이 나고 있죠. 다섯 게임째 지금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은희석 감독은 그 선수들의 어떤 개인 기량 발전 차원에서 예, 뭐 질책할 부분은 질책을 하고 예, 그리고 직구할 부분은 직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연대 입장에서는 조별 리그가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그렇죠. 상대 팀들이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은희석 감독이 이렇게 맞습니다. 예, 팀을 만들려면 예, 뭐 개인적인 개개인의 능력이 일단 조금씩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김한영이나 그리고 뭐 신승민 그리고 예, 이현민이나 임경태 같은 선수들에게는 이제 출전 시간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플레이들에서는 또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용훈 선수의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카메라에 많이 잡힌다는 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될 텐데 네. 자, 건대는 참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또 선수들의 뭔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또 2주 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서 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이제 예, 또 베스트 라인업에 준하는 선수들이 지금 경기에 나섰거든요. 네. 예. 또 마지막으로 경기를 뭐 좀 정리를 좀 더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상당히 또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요. 일단 뛰는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바뀌게 되면 네. 리듬이 좀 깨질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본인들이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 네, 그렇죠. 지금 연세대 라인업은 네. 상당히 뭐 속도가 두텁거든요. 그리고 자, 김경원 블록에 걸립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서현석의 멋진 네, 디펜스. 맞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뭐 남은 시간에도 많이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강국대학교는 예, 어쨌든 마무리는 네,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가 또 안 됐어요. 네, 승패를 떠나서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채기 이영우 좋습니다. 이영우의 빠른 돌파. 자, 왼쪽으로 내줬고 올라가야죠. 최진금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좀 더 들어가줘 주면은 마지막에 그렇죠. 좀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리고 역습 이정현의 두 점입니다. 아, 침착하죠. 네. 너무 침착해요, 연대는. 네. 네. 43대 70. 4분입니다. 자, 이상훈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양재민 빠르게 넘어오는 연대. 자, 하지만 걸립니다. 네. 역시 이용우가 한 번 더 툭 쳐냈고 네, 이용우 반대편 네. 이상훈 던져야죠.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공격대에서 예. 자, 이정현 본인이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43대 70 외곽에서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아요. 서현석 리바운드. 양재 선수가 슈팅 능력이 나쁘진 않은 선수인데 오늘은 예, 좀 예. 예, 오랜만에 뛰는 경기라서 그런지 좀 슛 밸런스는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네, 몸도 이제 더 회복이 되면은 맞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올라갑니다. 두 점 성공. 아, 박현중 집념이 네, 좀 보였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번에 또 이용 선수가 그 중간 커트인을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에 반대쪽으로 좀 돌아갔어야 했을 텐데 예. 네. 조금 엉키긴 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좀 엉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5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가볍게 또 득점을 하고 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이정희 선수는 좀 진짜 어디까지 성장할지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런 선수인데 거의 뭐 상우 선수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침착하거든요, 플레이가. 네. 네. 뭐 이정현 선수가 이 졸업할 때쯤에 많은 프로 구단에서 이 선수만큼은 네. 프로에 와도 바로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선수가 그리고 네. 자, 이영우 가로채기 두 점. 이영우가 끝까지 해줍니다. 네, 아마도 뭐 이제 선수들이 얼리로 나가지 않는 한 저 선수 학년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과연 뭐 어느 정도 순위를 또 4학년을 마치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순위로 프로에 입단할지도 상당히 또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쿼터 2분 23초가 남아 있는 상황. 작전 시간이 또 다시 요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건국대가 시도를 했죠. 예. 네. 어쨌든 공격에서 조금 더 예, 좀 힘을 내자. 라는 이제 주문 속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패턴을 적용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2분 23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72점. 본인들의 평균 득점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실점, 평균 실점보다는 지금 낮게 건국대를 압박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 건국대도 본인들의 평균 실점보다는 적게 실점을 하고 있는데 평균 득점보다 또 아주 많이 적게 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네.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네. 연세대학교는 1쿼터 뭐 승부 났을까? 1쿼터 초반에 좀 놓았던 부분과 2쿼터 또 중후반에 예. 조금 뭐 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3쿼터에는 또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평균 득점이 좀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대가 지금 49점에 묶여 있는데요. 자, 남은 2분 23초 동안 더 많은 득점을 하면서 자, 많이 진짜 많이 맞거든요. 오늘 홈 그렇죠. 학우들이 네. 학우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49대 72 박지원 연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박지원 드리블. 자, 줄 곳이 없죠. 가로채기 성공하나요? 하지만 마지막
자, 루즈볼이 연대 선수의 양재혁에게 갔고요. 박지원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툭 쳐냈고 이번도 따냅니다. 황국계 공격으로 이어가고 고성빈 백패스 다시 외곽 이용우 다시 서현석 서현석 1대1 자 서현석 페이드웨이 두 점 자 이런 슛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서현석이 네, 1쿼터부터 전반전부터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줬으면 예. 네,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 기록으로는 지금 서현석 선수의 필드골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4쿼터에도 모습이 없었죠 자유투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자 51대 72 21점 차 1분 40점 승부는 어느 정도 이제 기울었다고 보고 그렇죠. 건대가 얼마만큼 더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가 네, 네. 관건인데요 이들이 이정현 주문할 수 있는 건 예, 얼만큼 예, 열심히 해주네죠 이제 네. 네, 패스였나요 이정현이 네. 천재민에게 졌다고 저는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유균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나중에 물어보죠 네, 네. 네. 51대 74 서현석 자 건대 선수들 또 끝까지 해줘야죠. 자 서현석 파울을 얻어냅니다. 서현석이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를 또 던질 수 있겠습니다. 51대 74, 23점 차. 자 두 팀이 이렇게 만나면 점수 차가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는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경기도 계속 점수차가 좀 났는데 오늘 경기도 역시 특히 뭐 전반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들러났었는데 후반전에 네. 역시 또 자신들의 페이스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연대가 중앙대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20점 가까이 점수를 벌리면서 네. 확실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연대인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53대 74 자 건대는 지금 벤치에 땀 흘리고 있는 선수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두 명밖에 없다는 얘긴데 상당히 아쉬운 건대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이제 한 5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이정현 왼쪽까지 왔고 다시 한번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주현우가 리바운드 잡아냈고 이제 공격으로 넘어오는 네. 건대인데요. 시간이 이제 30여 초. 경기 마무리가 얼마 되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이현민 선수의 파울.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팀 반칙에 걸려 있는 연세대학교 30.8초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를 건국대학교에게 내줬습니다. 최진광의 자유투. 최진광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네. 분명히 플레이 타임은 아마 풀타임을 뛰고 있을 텐데 네. 아 자유투 1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는 최진광 선수가 잘 보이지 않으면 네, 득점이 좀 둔화가 되거든요. 네. 확실히 오늘 53점 현재까지 53점이라는 저득점이 묶여 있습니다. 최진광 이용우와 같이 터져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오늘 이용우 선수는 좀 많은 득점을 했는데 네. 최진광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자유투 1구도 실패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주현우가 따내서 주현우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아 아쉬움의 탄성이 이거 체육관에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시원 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점 차 다시 이정현 자 박지원 돌면서 외곽 1.6초 남은 상황에서 24초 바이레이션이네요. 그렇죠. 요새는 뭐 급하게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네. 1.6초 남겨놓고 예, 24초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경기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용우가 멀리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어우 들어갈 뻔했는데 아쉬운 상황. 하지만 승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연세대, 연세대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 74대 53, 21점 차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5연승이네요. 그렇죠. 네, 고승패 네, 단독 선두를 다시 만들게 되죠. 네, 건국대학교는 아쉽게도 1승 4패가 되면서 중간고사 브레이크 기간 동안 첫 경기 승리하고 계속해서 4연패를 당하는 그런 아쉬운 순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그 12명 오늘 또 12명을 다 기용을 하면서 예, 또 21점차 낙승을 또 거뒀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3쿼터 부진이 예, 그대로 예, 패배로 연결이 되면서 예, 또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연세대가 21점 차 넉넉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네. 연세대가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감독님이 선수를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네.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저는 지울 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평균 득점이 88점이었는데 오늘 지금 74점에 머물렀거든요. 예. 예. 바로 선수를 데리고 라카로 또 예. 자,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 봐서 저희가 인터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저희 네. 상황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B조에서는 역시 연세대 연세대를 상대할 팀이 없는 그런 느낌인데 네. 2라운드 때 연세대를 위협할 수 있는 팀 B조에서 어느 팀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자, 제가 그 B조 팀 중에 예, B조 팀 중에는 제 기억으로는 성균관대 정도? 예, 성균관대 정도 예. 아, 아니군요. 네. 건국대 명지대 예, 중앙대가 아마도 예, 이제 박진철 선수가 합류를 하고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이제 뭐 그 이기능 브레이크 끝나면 네, 돌아올 텐데 박진철 선수와 강병희 선수가 좀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포스트에서 좀 대등하는 높이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앞선 경기도 그랬고요. 예, 분명히 예, 연세대와 좀 네. 네. 네, 연세대 접전 양상을 좀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를 이렇게 또 독주하는 팀 잘하고 있어서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독주하는 팀을 좀 잡아주는 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지울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반면 건국대 네. 숙제가 좀 많아요. 아, 그렇죠. 건국대는 어쨌든 첫 게임 결과를 봤을 때는 아, 상당히 올 시즌에 다크호스 이상의 성적을 네.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대로 조직력 그리고 어떤 케미스트리, 호흡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아쉬움을 겪으면서 네, 지금 현재 4연패를 당하는 예, 아쉬운 현실과 예, 마주쳐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이 건대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데요. 자, 그 건대 선수들 브레이크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네. 충주 건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코스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진짜 대학 스포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이런 꿈과 직업 같은 것도 대학 스포츠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쿠스프에 입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쿠스프! 내가 봤을 때 제일 얻어가는 게 많다 여기서.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네, 다시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희석 감독을 따라가 봤는데 문을 굳게 닫으시고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좀 득점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네, 네. 시점은 53점이면 거의 뭐 정말 수비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쉽게 뭐 은희석 감독 인터뷰를 못했습니다만 또 이 선수들이 아쉬웠던 점들 또 은희석 감독이 보여주는 것 승리만이 답이 아니라라는 그런 철학을 또 볼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대학이기 네. 때문에 어떤 과정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은희석 감독은 또 특히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또 바로 그냥 미팅을 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연대 선수들의 인터뷰를 또 기대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중계 때는 이제 꼭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또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연대 입장에서는 승리를 챙겨갔다는 그런 실리를 또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연대는 네. 또 오늘 역시 지난 경기에서 12명 엔트리에 있는 선수를 모두 활용을 하면서 예, 뭐
경기 경험의 부여 그리고 어떤 그 경기력 그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완성함과 동시에 네. 또 이 시점차 승리를 얻어가는 또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74대 53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5연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우석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